때론 숨이 탁 막힐 듯한 Give me all your time somewhere somehow. 네, 미시츠 흔더님들 그리고 러비치 안녕하세요. 그래비티 성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 이렇게 와봤는데요. 궁금하시죠? 여기가 어딘지? 짜잔! 나만 민감함이라는 주제로 클레어스가 팝업을 열었는데요. 오늘 그 팝업 스토어 공간에 제가 직접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스 팝업 여러 번의 민감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우와, 감사합니다. 입장하시면 됩니다. 공간 설명 간략하게 주면 우면에도 잘 있어요. 제 것도 있네요. 그렇네요. 여러분 여기 제 사연도 있어요. 짜잔. 피부에 나만 민감함. 작은 트러블 하나만 올라와도 온 신경이 쓰이고 속상해. 그럴 때는 식습관부터 기초라인에 더 신경 써서 집중 케어를 꼭 해주는 편이지. 덕분에 지금은 꿀피부를 유지 중이라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야지 라고 이렇게 제가 사연을 미리 써놨었는데 이렇게 공개가 되었네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고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감함도 한번 체험을 해볼 건데 여기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느낌이 가는 걸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밥알입니다. 국밥부 장관님의 사연인데 한번 해볼게요. 국밥 먹을 때 마지막 밥 한 톨까지 집착하는 사람 나뿐이야? 국물 마지막까지 싹싹 긁어먹어야 끊긴 느낌 없이 배가 든든하다. 제발 아직 밥 알이 남아있는데 다 먹었니? 갈까 하며 엉덩이 들썩이지 말아줘. 마지막 밥알까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공감을 제가 못하는 게 저는 애초에 밥을 다 먹지 못해요. 애초에 밥 한 공기를 다 못 먹어서 밥 한 알이 아니라 밥 반 공기를 항상 넘기거든요. 이 사실을 국밥부 장관님께서 알게 되시면 굉장히 노하실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다 안 먹었는데 재촉하는 건 조금 센스가 부족하지 않나, 매너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 밥알까지 놓치지 않고 드시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연이 있는데 바탕화면에 민감한 사연입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이 있는데 컴퓨터 바탕화면에 현재 작업 중인 파일 이외에 다른 게 나와 있으면 하던 일 다 멈추고 정리해야 하는 나. 평소에 정리정돈을 잘할 것 같다고? 전혀 아니야. 디지털 환경에서 정리가 안 된 건 일할 때 뭔가 더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잖아. 인터넷 탭이나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 창은 일을 하다 보면 빽빽하게 켜져있기 일쑤잖아? 보는 것만 빼고 수시로 죄다 끄는 버릇 들었는데 꼭 필요한 거 꺼서 다시 접속하는 바보 같은 상황도 여러 번 겪었지 뭐야 라고. 이건 조금 저랑 다른 결이지만 핸드폰 사용할 때 너무 여러 개의 알림이 떠있거나 정신 사납게 되어 있다 싶을 때는 꼭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깔끔하고. 이 사연에 지금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이런 바탕화면을 두고 어떻게 일을 하나요? 이건 정리가 필요해요. 솔직히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에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에 나만 민감함. 사람들이 다 탔을 때 왠지 엘리베이터 문 닫아야 할 것 같지 않아? 닫힘. 보다 바빠 현대사회니까 모두의 시간 세이브를 위해 버튼이랑 가까운 사람이 닫힌 버튼 좀 챙기자라고 문이 닫힙니다 님께서 써주셨는데 저 이거 진짜 너무 공감하거든요. 저는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이렇게 갖다 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탔다 하면 이렇게 누르는 습관이 있는데 와 신기하다.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 다음에 소중해요 이너피스님 사연인데 실내 생활소음에 민감하다고 하십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때 거실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TV 소리라든지 스마트폰 음량을 크게 틀어 들리는 소음에 민감해. 시청 중이라면 상관은 없는데 항상 틀어만 놓고 자거나 딴 일을 한다니까 그거 볼 때마다 뭔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라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소음에 민감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헤드셋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착용하고 한번 소음을 제가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못 듣겠네요. 최악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런 정신사나운 소음들을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그걸 굉장히 잘 지금 체험해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민감함 사연을
열어봤는데 세상엔 다양한 민감함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의 민감함은 어떠셨나요? 이제 나의 민감함도 열어봐요. 자, 그럼 라벨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 나 민감함. 나는 누구인가? 안성민이. 안성민이로 하겠습니다. 땡땡땡의 나만 민감함. 아, 전화? 전화에 나만 민감함. 라벨이 나. 안성민이는 전화에 민감함. 짜잔. 전화에 민감함이에요. 진짜 약간 전화 공포증이 있어서 뭔가 전화가 오면 전화 받기가 좀 무서워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빨리 제 말에 공감해 주세요. 이렇게 라벨도 만들었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민감함들 사연까지 다 확인했으니까 제 사연에 제가 사인을 하고 갈 건데요. 짜잔! 제 글씨 예쁘죠? 사인해 볼게요. 토끼랍니다. 작품들도 테스트할 수 있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제 또 아주 뜨거운 햇볕을 쐬야 되는 계절이 왔는데 선크림이 새로 나왔는데 제가 이걸 미리 써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엄청 산뜻하고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도 잘 되는 귀여운 선크림. 여기는 제가 저번 에피소드 때 간단히 소개시켜드렸던 블루드롭이랑 블루카미 크림이랑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팝업스토어도 다녀왔고 해서 브이로그 하면 여러분 사진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MZ들이 찍는 사진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선글라스들도 보여요. 두 개 챙겨서 찍어볼게요. 전 파란색 방에서 찍어볼 건데 뭐로 할까? 네컷으로 해야겠지? 네컷하고 2장할까? 한장할까? 2장에서 한 장은 이벤트로 드릴까요? 15초대로 옆에 있는 파란 문을 열고 옆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럼 이제 곧 시작이라거든요? 여러분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조명을 잘 받아야 돼서 고개를 이렇게 바짝 들고 중앙에 서서 찍어야 되는데 소품을 잘 이렇게 활용하는 고개를 바짝 들고 카메라를 느낌 있게 쳐다보신 다음에 고글을 쓰고 그럼 고개를 꺾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포즈는 반유니 포즈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게 느낌 있게 나와요. 다음에 뽀야고 이런 포즈가 귀엽게 나와요. 자, 이제 나가서 한번 골라볼까요? 어떤 사진을 고를까? 잘 나온 걸로 해야겠지? 그 다음에 이거 잘 나왔고 고글이랑 이렇게 꾸밀 수도 있네? 어! 그럼 이렇게 꾸미고 나온다. 내가 어떻게 찍었는지 보여줄게요. 귀엽다. 사실 저 혼자는 처음 찍어봐요. 한 장 나왔다 싶어요, 여러분. 나 좀 잘 찍은 것 같아, 아닌가? 예. 난 마음에 들어. 짜잔, 다 했어요. 짜잔, 이렇게 두 장 뽑았습니다. 한 장은 제가 갖고 한 장은 한번 이벤트로 제가 드릴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사진도 찍었고 제가 원래 혼자 돌아다닐 땐 카페를 되게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랑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힐링하려고 제가 고양이들이 있는 카페에 왔는데요. 아, 귀여워. 저기 지금 고양이들이 자고 있어요. 이거 봐요. 저기 고양이. 흰깜냥이들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커피도 마시고 케이크도 먹을 수 있고 하는 냥이들과 함께 힐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냥이들 만나러 한번
아 귀여워. 보기 봐요. 자고 있으니까 만지진 않을게. 보기만 해야겠다. 어? 세 마리가 있네? 안녕. 너무 귀엽죠? 제가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본가에서. 그 친구는 치즈냥이에요. 이름이 누룽지거든요. 풀네임 누룽지고 그냥 성대구 룽지라고 부르는데 얘네는 완전 흰감냥이들. 너무 귀엽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카페 왔으니까 메뉴도 고르고 아까 찍은 사진도 한번 볼까요? 뭐 먹지? 약간 달달하고 시원한 게 먹고 싶어. 옥수수 라떼 맛있겠다. 초당 옥수수 라떼랑 여기 이렇게 고양이 소개도 있어요. 너무 예뻐요. 오드랑 미미랑 별이. 얘가 오드인가 보다. 이 친구가 오드 아이였거든요. 얘가 오드고 얘는 아마 별이인 것 같은데. 눈을 뜨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지금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까 찍은 사진 아까 총 3번 찍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다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짜잔. 난 마음에 들어. 민감이랑 찍은 것도 마음에 들어요. 짜잔. 민감이랑 찍으니까 확실히 더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은 뭐가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 사실 제가 지금 팬 콘서트 준비하고 스케줄이 최근에 많았어서 집에 있는 고양이를 볼 기회가 되게 적었거든요. 고양이를 이렇게 또 보니까 너무 좋네요. 노곤노곤해지고 포근포근해지는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진도 잘 찍었고 나만 민감한 팝업도 잘 다녀왔고 카페까지. 오늘 너무 완벽한 하루인데요. 저 혼자 놀 때도 이렇게까지 알차게 논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도 성수 오시면 제 루틴대로 한번 놀아보세요. 재밌어요. 메뉴가 나왔는데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봐요. 초당 옥수수 라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가 바삭바삭 맛있다. 제가 이런 크림 라떼 엄청 좋아하거든요. 맛있군. 사장님이 고양이 간식 줘도 된다고 하셔서 자고 있는 애기들을 한번 유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있는 맛있겠지? 맛있겠지? 얘가 별이가 맞는 것 같은데 맛있지? 근데 간식을 또 너무 많이 주면 애기들이 사료를 안 먹어요. 적당히 주는 게 포인트. 냄새 맡으니까 다들 일어나네. 안녕 오드야 여기 먹어봐. 넌 저도 안 먹네. 왜? 왜 안 먹지? 넌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얘도 안 먹네. 내가 낯설어서 그런가? 야 별이야 이거 너만 먹는다. 너 많이 먹어라. 그러면 다른 친구들한테는 이거 한번 줘. 게살 슬라이스? 야 너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너 세 개나 먹었잖아. 너 욕심쟁이구나. 어쩐지 너가 덩치가 제일 크더라 했더니 너가 제일 많이 먹지? 오드야 이거 먹어봐. 안 먹네. 안 먹네. 저희 집 고양이는 주면 바로 먹는데 얘네들은 밀당을 하네요. 얘 빼고는. 너가 덩치가 제일 큰 이유가 있어. 자. 저희 집 고양이는 간식 줄 때 손 하면 손 주거든요. 손. 줄 리가 없죠?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오늘 이렇게 디어클레어스 민감한 팝업도 진행하고 사진도 예쁘게 찍고 고양이랑 재밌는 시간도 보냈는데요. 너도 재밌었지? 여기 보고 인사해.
넌 간식에 민감하구나. 그치? 넌 간식에 민감한 아이야. 잘 가. 그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민감함에 대해서 한번 사연도 들어보고 여러 체험도 해보고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하루였고요. Respect your sensitivity.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고양이 카페 왔으니까 안녕.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누가 고양이게요.